강아지 심장병은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라서 치료한다라고 하지 않고 관리한다 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짠 음식 피하고 고품질, 에너지원입니다. 가슴살, 계란 요리, 북엇국 같은 고품질,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식이관리, 심장병악화 요인인 비만이 되지 않게 하는 체중관리, 안전한 심장영양제 급이, 그리고 심장약 사용을 통해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늦추면서 기침, 호흡곤란, 졸도 같은 관련 증상으로부터 강아지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선의 강아지 심장병 치료 및 관리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아지 심장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심장영양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 심장병 관리의 핵심은 악화를 막거나 늦추는 것인데요. 강아지 심장병 악화 요인으로는 심장 리모델링과 체내 대사 과정에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활성산소 등이 있으며, 따라서 심장 리모델링을 완화하고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것이 심장병 관리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심장영양제는 심장병 진행을 억제하거나 늦춰 심장병을 관리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심장근육이나 또는 심장판막에 이상이 생겨 심장박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심장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심장병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심장병 악화를 막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이 강심작용이며, 심장영양제 선택 시 강심작용이 있는 기능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강아지 심장영양제 닥터앤하트 골드나 닥터앤하트 플레이에티늄에는 강심작용이 있는 안전한 허브인 호손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심장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심장병 악화를 막거나 늦추는 데 중요한데요. 심장약은 이런 효능은 없으며 심장영양제로 이런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으로는 엘카르니틴 및 코엔자임 Q10 등이 있는데요. 엘카르니틴이나 코엔자임 Q10은 섭취한 음식의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도와주는데, 특히 엘카르니틴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심장영양제의 성분인 엘카르니틴의 특성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엘카르니틴은 흡습성이 매우 강해 가루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엘카르니틴의 적정 사용량은 150에서 300mg 체중 kg1인데, 강아지에게 이런 정도의 양을 공급하기 위한 제품을 가루로 만들면 엘카르니틴이 수분을 흡수해 뭉치기 때문에 골고루 섞인 제품을 만들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엘카르니틴이 포함된 심장영양제가 가루 제품인데도 뭉치지 않았다면 함량이 얼마 들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추 형태의 제품인 강아지 심장영양제 닥터앤하트나 환 형태의 제품인 닥터앤하트 골드나 닥터앤하트 플래티늄은 이런 문제가 없으며, 추 한 대에는 250mg, 그리고 한 대는 한 개당 125mg의 엘카르니틴이 들어있습니다. 또 심장 리모델링 과정에 생성돼 심장병을 악화시키는 물질 중에 사이토카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면 강아지 심장병 악화를 방지하거나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에다, EPA 같은 어류 추출 오메가3 지방산이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장 리모델링을 통한 심장병 악화를 막거나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심장세포의 변성 등에 관여하는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판 중인 거의 모든 강아지 심장영양제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오메가3 지방산이냐와 함량이 중요합니다. 강아지 심장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은 아마시유 같은 식물성보다 다 EPA 같은 어류 추출 오메가3 지방산이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거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장 리모델링을 억제할 수 있어 심장병 악화를 막거나 늦추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함량도 중요한데요. 오메가3 지방산을 강아지 체중 kg당 하루 43mg 정도를 급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심장영양제 중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사용했거나 함량이 매우 적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루 제품의 경우 고용량의 어유 추출 오메가3 지방선을 사용하기가 어려운데요. 가루 제품에는 액체가 아닌 가루 형태의 어유 추출 오메가3 지방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액체에 비해 오메가3 함량이 훨씬 낮기 때문에 필요한 양을 넣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오메가3 지방산 가루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 형태의 제품인 강아지, 심장 영양제, 닥터앤하트, 골드 및 닥터앤하트 플래티늄에는 개당 37.5mg의 어유 추출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권장량을 급여할 경우 심장병 관리에 필요한 양의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수종이 발생하면 강아지의 습한 기침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혈압을 상승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폐수종이 발생한 강아지라면 이뇨작용이 있는 기능성 성분을 사용한 심장영양제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M이었습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펫.com에서 수의학 박사 닥터M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